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다양한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길고도 먼 이 순례길에 당당히 도전한 스타. 그는 바로 선택지. 이게 어디예요? 이게 산티아고? 산티아고. 아. 사위감 프리패스상 국민사위감으로 불리는 배우 이상윤 씨인데요. 쿠알라룸푸르 바로 탈 수 있는 자리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지난 2017년 무작정 산티아고행 비행기표를 끊게 됐다는 그는 어떤 마음이 그런 길을 떠나게 했는지. 네네네. 한계였던 것 같아요. 한계. 연기자로서 갖고 있는 한계.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일을 하면서 많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 제가 그걸부터 자유로워질 때 좀 더 행복하게 연기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사실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걷고 또 걷는 시간이 계속되는데요. 킬로미터나 걸었어요? 제가 32일 정도 걸었는데 900km 정도. 우와! 아무 생각이 없고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. 32일간 무려 900m를 킬로미터를 클리어한 이상윤 씨 느낀 바가 있다는데요. 뿐만 아닙니다. 산티아고 순례길을 선택한 또 다른 스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15년 차 배우 정희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는 드디어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정을 스타트를 합니다. 정희루 씨는 남들보다 유독 산티아고를 걷게 된 계기가 특별했다는데요. 아래 좀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이 생각에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금 한 세 번 다녀왔거든요. 세 번이나요? 27살 정도에 그 뇌동맥류 그 판정을 받았잖아. 이 판정을 받으니까 정말 약간 이게 시한폭탄 같은 병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 굉장히 그 불안감과 정말 이 우울증이 몰려와가지고 거의 집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. 한 달 넘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. 배우가 아닌 20대 청년으로 도전하기 위해 산티아고행을 결정했다는 정희루 씨. 오히려 이제 비우려고 갔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거 알아요. Finally, I did it. 왜 까미노? 이외에도 배우 정경호 씨부터 박정아, 심혜진 씨 등 수많은 스타들이 순례길을 찾았습니다. 굉장히 행복했고 만일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까미노? 산티아고 순례길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.